쌍용차가 새로운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토레스를 5일 공식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이날 토레스 출시를 기념해 쌍용차는 인천 영종도 니스트 호텔에서 정용원 관리인과 선목내 노조위원장, 협력사, 대리점 대표 등 취재진을 포함해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차 발표회를 열었다. 정용원 관리인은 혼신의 힘을 쏟아 쌍용차의 DNA를 담아 개발했다며 앞으로 중형급 SUV 전기차도 출시해 SUV 명가의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행사에서는 롯데 홈쇼핑이 개발한 가상인간 루시가 자동차 마케터가 돼 토레스를 소개했다. 루시는 토레스는 뻔하고 재미없는 SUV가 아니라 내가 꿈꾸던 로망을 실현해주는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정통 SUV라고 소개했다. 남미 인기 여행지로 꼽히는 칠레 국립공원 토레스 델 파이네에서 차명을 따왔다고도 전했다. 쌍용차는 토레스의 브랜드 슬로건을 어드벤처러스로 정했다. 토레스는 쌍용차의 새로운 디자인 비전과 철학인 파워드 바이 터프니스를 바탕으로 디자인한 첫 모델이다. 후면부 제동 등은 태극기의 건곤감리 가운데리의 문양을 표현해 토레스가 대한민국 전통 SUV의 대표임을 강조했다. 토레스 공식 출시 SUV 새 역사 쓸 것 적재 공간은 703L이며 2열 좌석을 접으면 1662L 적재가 가능하다. 판매 가격은 2740만에서 3020만원으로 동급인 기아 스포티지나 현대 투싼보다 600만원 이상 저렴하다. 연비는 복합연비 기준 L당 11.2km이다. 친환경성을 인정받아 제3종 저공해 자동차 인증을 획득해 혼잡 통행료와 공영, 공항 주차장 이용료 50에서 6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쌍용차는 지난 1분기 영업 손실 309억 원을 기록해 회생 절차에 들어가기 전인 2019년 1분기 이후 최저 규모를 기록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쌍용차 최종 인수 예정자로 KG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KG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3,355억 원과 운영자금 5,645억 원 등 총 9,000억 원을 쌍용차 인수에 투입한다. KG그룹이 2019년 9월 인수한 KG스틸처럼 쌍용차가 흑자 전환을 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KG스틸은 지난 2020년 8월에 반기 경상이익 흑자를 12년 만에 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곽재선 KG그룹 회장은 축하 인사를 통해 인생 마지막 어려움을 겪는 경영자의 시간이 될 것 같다며 지금까지 잘했듯이 쌍용차도 멋진 회사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